나 양념치킨을 만들었어. 너무 시원해. 완전 약간 가솔린 이번 그 컨셉 같아요. 여러분 이제 제 생일 선물들이 도착을 해서 하나씩 언박싱을 해보려고 하는데요. 첫 번째는 이렇게 요번에 요 괄사를 선물을 받았는데 제가 그 카톡 위시리스트에 살짝쿵 넣어놨던 제품이거든요. 다른 친구들이 막 지영 도대체 뭐 갖고 싶니 뭐 갖고 싶니 이렇게 자꾸 물어봐가지고 아예 위시리스트에 넣어놨었는데 요거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언니 오빠 부부가 선물을 해줬습니다. 이게 얼굴살을 빼고 싶어서 구매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렇게 마사지용으로 시원하게 선택을 해봤습니다. 근데 이거 되게 시원하네요? 이렇게 하는데 쿨링감이 엄청 든다. 핑크랑 로즈골드 조합이어서 여기는 좀 이렇게 조그만데? 하는 것 같고 이제 앞으로 약간 심심할 때마다 여기 계속 이렇게 마사지 해줘야겠어요. 너무 시원해. 오 좋아 좋아. 그리고 두 번째 제품은 상자에 들어있었는데 분리수거하느라고 상자는 뺐고 이것도 제 위시리스트에 있었던 제품인데 제가 그 콜레스테롤 수치 때문에 계속 피검사를 하고 있는데 콜레스테롤도 다 간에서 생성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. 좀 간이 많이 안 좋아진 것 같아서 밀크시슬이 간에 좋다는 얘기는 엄청 많이 들었거든요. 다른 제품들 많았는데 그냥 오은영 박사님이 너무 신뢰도가 높아가지고 이렇게 오은영 박사님이 있는 제품으로 선택을 해봤고요. 30이 됐으니까 좀 부지런히 챙겨먹어야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. 이렇게 생겼어요. 캡슐식으로 된 건 제가 그나마 조금 먹을 수 있는데 알약 중에서도 목에 닿으면 바로 그 느껴지는 그 쓴 알약 있죠. 그런 거는 잘 못 먹는 타입인데 하필 이게 그렇게 돼 있네요. 일단 꾸준히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갈려줄게. 빨리 지나가. 확 내린다. 요것도 제 위시리스트에 있던 제품인데 친구들한테 왜 이런 걸 넣어놨냐고 좀 약간 타박을 받았는데 진짜 제가 필요한 게 이런 거밖에 없어요. 설거지할 때 푹신한 매트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. 여기 이렇게 키친 이렇게 써져 있어요. 지금 저거는 약간 러그 형태로 되어 있어서 좀 푹신푹신한 요걸로 다시 주문을 해봤습니다. 지금 촬영하는 도중에도 택배들이 막 이렇게 도착을 했거든요. 여러분 이 제품은 바로 우리 소주님이 선물을 해주신 제품이에요. 소주님 이제 DM으로 뭔가 링크를 보내주셨는데 그걸 클릭했다가 이게 뭐지 하고 그냥 클릭했다가 받아버리기가 된 거예요. 이게 원래 저희가 이케아에서 사온 테이블 매트인데 여기 보시면 이 사이에 틈이 있거든요. 박박 닦으면 이 틈 사이로 나가가지고 밑에 식탁을 두 번 닦아야 되는 거예요. 테이블 매트를 까는 약간 의미가 없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구독자님은 핑크랑 네이비 옵션으로 해주셨는데 식탁이 약간 원목 식탁이다 보니까 베이지색이 조금 더 깔끔할 것 같아서 이렇게 주문을 해봤고 앞으로 여기에 맛있게 밥을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 감사해요 진짜. 이것도 제가 카톡 위시리스트에 넣어놨던 제품인데 짜잔! 요거는 봉투만 봐도 아시겠죠? 본가에서만 먹다가 여기 집에서는 유산균이 없었어가지고 요거는 확실히 물 없이 먹어도 너무 맛있어요. 약간 요구르트 먹는 느낌이에요. 그리고 이번에는 저희 사촌 오빠가 선물을 해준 제품인데 오빠가 이번에 고려온단 비타민C 요 제품을 또 선물을 해주셨습니다. 이번에 완전 비타민에 밀크시슬에 유산균에 저희 집에 영양제가 가득 생겼습니다. 그래서 비타민 가득 먹고 건강하라고 이렇게 많이 선물을 해주셨어요. 요거는 안에 이렇게 돼 있는 거. 비타민도 온 김에 비타민까지 하나 또 먹도록 하겠습니다. 오빠 고마워. 여러분 이번에 어머님이 저희 가고 나서 세 분이서 같이 작업을 하셔가지고 이렇게나 멋진 그림을 직접 그리셔서 선물을 해주셨어요. 완전 섬세한 그런 작품이거든요. 보시면 완전 대박이죠 여러분. 이거 엄청 정교하게 작업해야 되는데 완전 약간 가솔린 이번 그 컨셉 같아요. 그래서 저희 집에 못질이 되긴 되는데 나갈 때 다시 원상복구를 하라고 해서 그 복잡하잖아요. 그래서 못없이 액자걸이 요거를 한번 주문을 해봤거든요. 그래서 저게 무게가 몇 킬로가 나가는지 못 재봤는데 일단 두 개 정도는 있어야 그래도 안정적으로 걸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해서 그림을 설치를 해봤습니다. 그래도 잘 설치된 것 같아요. 고정 잘 된 것 같아요. 여기서 유명한 자루 우동입니다. 저희도 이건 처음 먹어본 데지. 이거 처음. 이거 되게 품절된 데서 기대 안 했거든. 여러분 이게 그 유명한 오제제 돈가스입니다. 안심으로 시켰어요. 이거 찐거 진짜 맛있는 거 같아.
엄청 부드러운데? 술 찍어 먹어도 맛있어. 진짜 부드러운데? 머리 스타일. 이거 뭐야? 약간 양파니 같은. 진짜 맛있어. 주희가 생일 선물도 줬어요. 요거 제가 갖고 싶다고 한 잠옷도 선물해줬습니다. 아, 예쁘다. 여러분, 주희가 이솝 바디 클렌저도 줬어요. 대박. 이걸 뚫고 나오고 있어, 향이. 향수를 한 번씩 뿌려줬고. 아, 진짜? 그 향이랑 이 바디 클렌저 향이랑 다른데. 아, 진짜? 괜찮은 것 같아. 대향으로 했어. 좋은데? 이것도 라벤더랑 좀 다른 느낌이네. 허브 향이라 있어요. 후추향이 이런 게 있어가지고. 후추가 있네. 이것도 비쌀 텐데. 뭐 이게 좋은 것 같아. 근데. 지금까지 내가 부르던 노래가 무엇이었다는 것을 나는 여기 와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보고. 같이 먹자. 이거 같이 떠먹자. 근데 이거 향 되게 좋다. 이것도 뿌려준 거. 이숲 특유의 향 나지 않아? 내장 들어가면. 좋은데? 맛 나요? 드세요. 신라호텔 망빈 먹을 필요가 없다. 딱 10분의 1 가격으로. 이솝의 바디워시로 이제 샤워하고 주희가 준 요거 입어봤는데 너무너무 귀여워요. 그래서 이거 나중에 인부복으로도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렇게 늘어나서. 아, 물론 먼 얘기입니다만. 브이로그용으로 아주 좋은 것 같아요. 너무 예뻐요. 여러분, 이번 생일 선물로 최선당 샤브샤브 밀키트를 선물을 받아가지고 샤브샤브 해먹어보려고요. 예전에 엄마가 준 이 도토리 면이 하나 있더라고요. 근데 이게 메밀 도토리 면이라는데 하나로는 이렇게 짜장면을 만들고 짜장 볶음밥 이렇게 해서 먹어보려고요. 안 그래도 이게 도토리 메밀면이라 그런지 색깔이 마침 또 짜장면 색깔이네요. 아, 보고 있어. 메뉴는 뭐예요? 짜장면. 알았어. 뭔지 모르겠지만 짜장면이랑 짜장밥 완성해봤습니다. 면 뿌니까 면. 이런 또 짜장면 처음이네. 맛있다. 먹었죠? 양파랑 같이 먹으면 더 짜장면 맛난다. 고무장갑에 빵꾸가 뽕 하고 뚫려서 날아간 거야. 맛있다. 오늘은 집에 재료들 털어가지고 오므라이스랑 치킨 너겟 사놓은 게 있어서 이걸로 양념치킨식으로 만들어 먹는 게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 요리 한번 해보려고요. 만개 레시피 여기서 보고 하는데 다진 마늘은 마늘을 다져가지고 젓가락으로 모양 내면 이렇게 다진 마늘 큐브식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? 이렇게 쓰고 있어요. 여러분, 냄새만으로도 완전 진짜 벌써부터 양념치킨 맛 나요. 진짜? 한번 연습해봤어. 빵 정도. 오므라이트 맛있다. 베이컨도 넣었고 감자도 넣었고 양파랑 대파도 넣었습니다. 맛있다. 내가 양념치킨을 만들었어. 오늘은 스팸 감자짜글이랑 명절 다가와서 갑자기 동그랑땡이 먹고 싶은 거예요. 그 동그랑땡이랑 어묵볶음 한번 해봤습니다. 오늘은 이렇게 완성해봤습니다. 그래서 이거 먹으면서 한승연회 볼 거예요. 예. 택배가 또 도착했습니다. 이게 원래 쓰던 그거고 이게 이번에 새로 산 건데 여러모로 불편했는데 요거는 훨씬 음식물 빼기도 쉽다고 하고 이거를 파는 사이트는 여러 군데가 있는데 요 뚜껑까지 파는 사이트는 여기밖에 없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는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
두 번째로는 제가 저번에 이거 마켓비에서 받았던 건데 뒤에 나사가 빠져서 고장 났거든요. 이번에 아예 훨씬 좀 더 예쁜 페달식으로 이거 주문해봤는데 지금은 잘 열리는데 과연 저거는 이제 버리고 이거 새거 쓰레기통 써보려고요.